불꽃 튀는 투지와 탄탄한 팀워크로 뭉친 한국 대표 B팀이 오늘 아프리카 축구의 기수 모로코를 맞아 전후반 90분을 통해 시종 경기를 압도한 끝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표 B팀은 전반 4분경 모로코의 기습적인 헤딩슛을 허용했으나 전반 10분부터는 모로코의 공격을 깊은 슬라이딩 태클로 차단하고 이흥실 등 패기의 양 윙을 활용하면서 모로코 문전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B팀은 전반 12분과 25분에 이학종의 위력적인 슈팅으로 모로코의 수비를 교란시키고 9개의 코너킥을 얻어내는 등 일방적인 공격을 펼쳤으나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후반 들어 미드필드를 장악하면서 짧은 패스와 팀워크로 공격의 열기를 더한 대표 B팀은 마침내 후반 19분 모로코 진영의 우측에서 잡은 코너킥을 함현기가 멋진 헤딩으로 골인시켜 현금의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이로써 대표 B팀은 호주와 함께 B조에서 2승을 올리면서 4강의 결은 본선 진출의 가능성을 한층 밝게 했습니다.